할렐루야. 10월 1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주 선선한 가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고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고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많이 드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였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될까?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 기도란 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친구하고는 농담 따먹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성질 부리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 운전하는 사람들, 경찰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사람들 음식점에 가서 행패를 풀릴 수 없습니다. 재판할 때 법관 앞에서 행패를 풀릴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생각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순수하고 순진해도 귀여워도 어린아이라고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만 성장한 사람 육신만 늙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고집불통이라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 다음 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후다할 것입니다. 끝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알게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늘 법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가지고 신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역사를 하셔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인들은 최고의 도가 마음을 비우는 거다 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네 생각을 비워라.
수행할 때, 운동할 때, 노래 부를 때 뭐라는 줄 아세요? 힘을 빼라. 올바른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라고 합니다. 수행할 때 힘을 빼야 물에 뜬다 라고 합니다. 힘을 빼라. 각종 걷던 운동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된다. 홈런 때릴 때도 힘을 빼라 라고 합니다. 야구 방망이 꼭 잡고 있으면 안 돼. 몸이 힘들어가면 안 돼. 힘을 빼라.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때려. 방망이 꼭 잡고 때리면 공 가다가 툭 떨어진다. 힘을 빼고 그냥 때려봐라 라고 합니다.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고 차라.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차면 공이 가다 툭 떨어지면 안 날아갑니다.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됩니다. 그처럼 신과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면 힘을 빼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생각, 그 힘을 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치료받을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사바늘을 찌르고 있는데 힘을 꼭 주고 있습니다. 힘을 빼세요. 힘주면 자기만 아픈 겁니다. 힘을 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때 무조건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가 나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혀를 다 깨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팔자 타령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팔자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듣지 않습니다. 의사는 치료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치료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쳐서 왔는데 막 횡성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입 막으라고 합니다. 그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막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허리가 허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는 꿰뚫어 봅니다. 그냥 가만히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사가 알아서 치료를 해줍니다. 돌팔이는 계속 물어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꿰뚫어 보십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먼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급해 죽겠는데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기도 하고 진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몸의 배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마음의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과 다투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한테 감사할 게 없는데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은 감사할 것이 천지입니다. 마치 낚시질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까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들은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천지. 약속해 있는 사람들, 농사꾼들, 밭에 가면, 산에 가면 먹을 게 천지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일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살에 무슨 약초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병 가서 주사 맞는 게 더 낫지. 산에 약초가 더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의 꿈은 이러하다. 이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좋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들라 꼭 신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나아가면 하늘 법입니다. 하늘 법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거슬리면 죄를 짓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죄를 용서 사함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싹 다 깨지고 산산조각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 시대 때 성령 안에서가 무엇일까? 이것을 풀면 답이 다 나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에덴 동산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 안에서 그 말씀을 알고 기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시대 살아가는 자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